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뻔뻔함은 가히 대단합니다. 민주당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아파트가 큰 시세 차익을 보게 됐다며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는데 그 시세 차익은 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 때문 아닙니까? 본인들의 정책 실패로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됐는데 덮어두고 비난만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것임을 왜 알지 못합니까? 정말 부도덕한 사람들 민주당에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 임정성 의원의 지역구에 누나, 사촌, 보좌관, 부인 등 4명이 지분 쪼개기로 토지를 매입했고 3년 만에 시세가 10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시세 차익만 50억 원이 넘는답니다. 당시 임정성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일가는 가덕 신공항 부지 토기 오거돈 전 시장 일가는 가덕 신공항 부지 투기 의혹을 비롯하여 부산의 개발 부지 곳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수백억 원의 수익을 취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하지 않습니까? 당내 독보소처럼 번져 있는 부정한 투기 의혹을 먼저 지적하고 반성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아무리 선거라지만 이성을 되찾고 흑색 선전을 중단하고 정책 대결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